안녕하세요. DC 벡터보 2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C 벡터보는 상용차 연비왕들이 사용하는 RPM에 토크와 출력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연비왕이 주로 사용하는 RPM 영역 어디일까요? 1200, 1300, 1400 이런 것들은 화물차 운전하시면 기본적으로 타시는 연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RPM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 이 운전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면 연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440마력, 460마력, 520마력, 540마력 이런 차들 오토 12단이 적용되어 있죠. 수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00rpm, 700rpm 때 풀 중량을 싣고 12단에 600rpm, 700rpm 운행을 할 수 있어야 연비 운전을 하시는 분입니다. 100명 중에 99명 이상은 12단에 600rpm, 700rpm 탈 수 있는 운전자 없습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토크를 어떻게 하면 낮은 RPM으로 옮길 거냐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옮길까요? 화물차는 승용차와 달리 연비 운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매월 500만원 내지는 1000만원의 연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900rpm 밑에 공연비를 개선하지 못하면 엔진은 골병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국산차 스로틀 바디 한번 열어보세요. 엔진 오일 쫙 배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요? 기술력 부족입니다. 왜 엔진 오일이 가득 찰까요? 수입차 스로틀 바디 엔진 오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카본이 딱 붙어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있다 그러면 카본이 용해돼서 찐득찐득하게 돼가 있을 거고요. 수입차들은 오일이 거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카본이 수검쟁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공부하셔야죠. 자동차 메이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기술 차이입니다. 자, DPF가 적용된 차량들 900rpm 미만에서 공연비 개선 못하면 엔진은 골병됩니다. 그래서 버스든 화물차든 상관없이 시내주행을 하는 차량에 탑재된 엔진은 골병될 수밖에 없습니다. 900rpm 밑에서 공연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터보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면 공연비 개선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900rpm 밑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터 차량 유로 6T 적용된 차량에 어떻게 합니까? 800rpm까지 내려왔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액션터를 보시면 L 엔진 성능 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십시오. 유로 6C 엔진은 900rpm부터 토크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로 6D 800rpm부터 토크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크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크 올리는 것 어떻게 올려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 540은 이랬는데 520마력은 기존과 토크가 동일하다 되어 있습니다. 540이 올라갔다고 해서 520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작게 써놨죠. 그래서
토크가 800rpm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자, 최대 토크 구간이 기존 900에서 1300rpm에 나오던 것을 800에서 1300rpm으로 확대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주행 성능이 향상됐다. 이것은 뭡니까? 낮은 RPM으로 쓰면 연비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십 년간 화물차 가르쳤습니다. 뒤에 타고 연비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12단에 600rpm을 탈 수 있게끔, 700rpm을 탈 수 있게끔 가르칩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토크발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로6 C 엔진에서 토크발이 900rpm 이상 돼야 나오는데 그 밑에 900rpm 미만에서는 토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름 떼고 갑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을 조금 잘못 밟으면 어떻습니까? 면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면이 나오지 않게끔 발을 엄청나게 조심해서 밟아야 됩니다. 자, 900rpm 미만에서 가속 페달을 적당하게 밟는데 이때 공연비를 개선해주면 매연 발생량이 줄어버립니다. 고속도로 타는 차량들 매연 그렇게 많이 안 쌓이죠. DPF의 매연 축적이 별로 안 되죠. 그런데 시내주행 타는 차들 매연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러면 시내주행과 고속주행 어떤 차입니까? 1000rpm 밑으로 주행을 한다, 1000rpm 이상으로 주행한다, 이런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속 주행 성능을 향상시켜야만 연비를 올릴 수 있고 엔진을 보호할 수 있다. 엔진이 골병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출력 한번 봅시다. 유로 6D. 오르막길 탈 때 단수 내려가 쭉 밟을 때 차가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 고속 출력 구간이 1600rpm에서 1800rpm 있는데 1400rpm에서 1800rpm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해서 오르막길에 저단으로 내렸을 때 출력이 좀 나온다. 그래서 힘이 안 딸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엔진이 골병들지 않게 하려면 900rpm 미만에서 공연비를 개선해서 토크발을 최고로 올려줘야 됩니다. 물론 1200rpm 밑에서도 다 올려주는 게 좋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00rpm 미만입니다. 이게서 공연비를 대폭 향상시켜서 토크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요? 기술 있냐고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국산차뿐만이 아니고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900rpm 미만, 800rpm 미만 이 영역 공회전 500에서 800rpm 사이에 토크바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 터보 회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연비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비왕들은 12단에 600rpm, 700rpm, 800rpm을 운행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많죠. 토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겠죠. 그것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DC100 터보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연비 운전을 하고 기름값을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엔진 성능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힘들죠. 해서 액션트는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 퍼포먼스 모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드는 뭐냐 하면 볼보의 IC 기능과 유사한 건데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에코 모드는 간단합니다. 액셀레터를 풀 밟았을 때 기름을 100% 쏘는 게 아니고 90% 정도 쏘면 출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연료 분사를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 때 에코 모드 타고 편길 다니면 기름 조금 아껴집니다. 근데 에코 모드도 액셀레터를 풀럭풀럭 흔들었을 때 연료량이 올라가는, 분사되는 양, 그 양을 조금 적게 분사하기 때문에 운전 습관이 개판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운전 습관이 좋은 사람은 별로 도움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토크를 900rpm 미만에서 800rpm 미만에서 500rpm까지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냐 자동차 메이커에 물어보시고 상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크를 올릴 수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못 올린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 엔지니어들이
석박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 하면 자동차 엔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액시언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액시언트 연비운전 가이드가 있습니다. 주행 중 운전자의 운전습관 분석을 통해 항목별 점수로 표현을 하며 팍업 안내를 통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전 방법을 제공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기판 보세요. 뭐 별거 있습니까? 자, 왼쪽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스카니아 계기판입니다. 별로도 표시하고 점수로도 표시합니다. 이거요. 20년은 됐겠죠? 그러면 액시언트 연비운전 점수 표시가 첨단 기술이냐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스카니아 계기판보다 결코 잘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연비운전 가이드를 해서 보여주면 자동차 산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사진 제일 밑에 보세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기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봐야죠. 자, 볼보 IC 기능과 액시언트 스마트 모드를 비교해보자고요. 볼보는 도로 구배에 따라서 가속 페달을 더 밟고 더 밟고 단수를 빼고 단수를 올리고 하는 기능, IC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조건에서만 적용되죠. 액시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GPS 데이터 맵을 가지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 연비 운전을 잘하는 사람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백업받아서 적용하는 것이 볼보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액시언트는 그렇게 합니까? 전방 2km 구간을 어떻게 하면 연비를 잘 낼 것인가? 도로 구별을 반영해서 적재량에 따라서 운전 패턴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GPS가 어떻다고요? 좌표? 도로 구배? 자일로 센서?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 최고의 연비를 내는 사람 운전 패턴을 백업을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비왕 대회를 개최하고 실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데이터를 백업받아서 그 백업받은 것을 전송을 해서 해당 차량에 적용해주면 운전자가 크루즈를 두면 그 도로에 맞게끔 운행하는 최고 연비왕이 운행하는 패턴대로 운행을 해준다. 이것이 볼보고 액시언트는 그까지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IC 기능과 스마트 모드 다릅니다. 실력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세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모드 한번 보시죠. 스마트 모드에서 GPS 및 3D 정밀 지도 연동해서 주행도로의 상황, 평지, 오르막 등 따라 최적 주행 모드로 자동 전환된다. 자동 전환되는데 이 데이터 어디서 추출한 것입니까? 실제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 연비왕 데이터를 백업받았습니까? 노선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 데이터 백업받았습니까? 적재량에 따라서 백업받았습니까? 그 백업받은 연비, 최고 연비, 그 연비를 가지고 이슈에 심어줄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안됩니다. 실제 도로에는 운전자가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도로구별을 활용해서 그 시간대에 교통상황까지 반영한 운전패턴 그것을 백업받아서 적용해야 연비가 최고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 대체적으로 못하는 사람 볼보 차 사가지고 IC 딱 눌러놓고 가죠. 그러면 최대 중량 실어놓고도 연비 잘 나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연비왕이 운전한 데이터를 백업받아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산차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노력 떨어지죠. 그것이 실력 차이입니다. 그것이 기술 차이라는 거예요. 에코모드요? 평지길 운행할 때 가속 페달을 더 밟았다 덜 밟았다 발을 딸싹딸싹 하는데 이때 발을 싹 더 밟으면 기름량을 밟은 만큼 쏘는 게 아니고 밟은 것보다 조금 작게 쏴서
연비를 올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르막길 가면 어떻습니까? 힘이 딸려버리죠. 그러면 저단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에코 모드도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퍼포먼스 모드, 오르막길이 쭉 올라가다 힘이 딸리면 저단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훅 밟겠죠. 알펜 붕 뜨겠죠.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RPM을 보면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 원래 출력이 1600에서 1800 RPM 사이에서 출력이 많이 나오던 것을 1400에서 1800 RPM 사이에 출력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200 RPM 더 낮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행할 때요, 연비 운전을 많이 가르쳐본 입장에서 이 RPM대 퍼포먼스 모드 필요 없습니다. 쓸 일이 없어요. 왜? 쓰면 연비 떨어집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러면 책상머리에서 100날 해봐야 안 된다.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화물차 차주들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운전을 하는지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잠식을 당하고 있다. 자, 화물차 차고지 가보세요. 주차장 가보시라고요. 주차장 가보시면 어이없습니다. 국산차 별로 안 보여요. 수입차가 점령을 다 해버렸습니다. 볼보, 스카니아만, 이베코, 벤처 엄청나게 깔려가 있습니다. 액션트 만드시는 분들 자존심 안 상하냐고요. 애국심에 호소해서 정비비가 조금 싸다, 정비가 수월하다, 정비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 그런데요, 자동차 품질을 보면 국산차 사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엔진 성능 이런 부분 다 수입차가 좋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가격 정도는 연료비로 극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비 부분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 가격만 싸다 하면 누가 국산차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비 네트워크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수입차보다 더 좋은 엔진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엔진을 개발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보 RC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모멘텀을 구축해서 RC는 앞에 있는 언덕을 이미 파악한다. 전방 2km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단기어로 운행할 수 있느냐, 탄력 주행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막길을 탈 때 어떻게 하면 저단으로 안 떨어지게끔 고단으로 유지하게끔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르막길 끝점에 가속페달을 적게 밟는 형태, 즉 연료 분사량을 줄여서 오르막길을 스무스하게 구릉이 담 넘어가듯이 만들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리막길 전 탄력주행이다 하는 것은 내리막길 다음에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을 시작할 때 다음 오르막을 보고 내리막 다음에 평지냐, 약간 오르막이냐, 내리막길만큼 또 오르막이냐, 이런 도로 구별을 보고 적용해야 되는데 차량 기울기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GPS 맵 그리고 도로 기울기, 경사도 이런 것을 미리 전방 2km 구별을 미리 파악해서 이슈 데이터 안에 집어넣어 놓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에 리타드가 적용되어 있다, 90km 묶어놨다 하면 조금 풀어줘야 되겠죠. 속도를 다 잡아 놔놓고 오르막길에 칠 때 속도 다 떨어지고 나서 밟으면 연비 놓습니까? 안 놓죠. 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막길 다음에 오르막길 간다. 그러면 6번 지점 있죠. 6번 지점에서 가속페달을 밟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전에 가르칠 때는 5번 지점에서 가속페달을 밟게 만들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실전으로 가르친 사람이고 제가 만든 이론대로 타신 분들이 연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많이 따라왔죠. 볼보 많이 따라왔습니다. 볼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 저는 볼보보다 10년 앞서서 이런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까요? 너무 많이 따라왔어.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900rpm, 미만 rpm에서 토크를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 따라오시라 이거예요. 자동차를 알지 못하면, 연비 운전을 알지 못하면 개선 방향도 모릅니다. 시내주행을 하는 차들 DPF 카본 슬래지 엄청 차죠. 왜 찰까요? 공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공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DC100 터보입니다. 아시겠죠?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네이버 DC100 터보 카페에 많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 보시고 하나하나 배우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